우리나라 자동차의 자율주행은 어느 단계까지 와 있을까요? 걸음마? 걸음마는 되지 않을까요? 뛰는 단계. 아니야. 저 이제 뛰려는 단계. 뛰려는 단계. 할 줄은 아는 거죠. 전문가께 여쭤봤습니다. 여쭤볼 걸. 맞추려고 그랬지. 전문가가 있는데. 아, 이분이 계셨는데. 자율주행 단계가 0단계에서부터 5단계까지 되어 있는데 아하. 제어가 되지 않는 차들을 0단계라고 얘기를 하고 레벨 1 같은 경우는 그냥 기본 그 기능 보조해주는 정도의 단계 4단계, 5단계는 사람이 개입이 전혀 필요 없는 단계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 사실 최근에 이제 뭐 테슬라라든지 구글의 웨이모라든지 뭐 중국의 바이두 이런 로보택시들이 상용화되고 이런 차들이 지금 현재 레벨 4단계에서 지금 운행이 되는 그런 단계에 있는 거죠. 어, 지금 딱 잘 지키자 빨간불 우리나라 제조사에서 만들어내는 차에도 그러한 기능이 있을 거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기는 한데 사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지금 2.5단계에서 멈춰 있는 상태고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 판매되고 있는 대부분의 신차에 탑재된 기능들은 레벨 2 수준의 부분 반자율주행이라는 뭐 반자율주행이라고 우리가 불리기는 하고 있어요. 이게 자율주행이라고 착각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맞아, 우린 핸들 잡아야 되는데 ADAS 시스템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운전자 안전보조라는 말이 들어가요. 그래서 운전자 안전보조 시스템이지 절대적으로 운전자 안전 시스템이 아니란 말씀을 좀 꼭 좀 드리고 또 오류가 발생할 수 있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예를 들어서 차선을 모니터링을 하고 가 있는데 갑자기 도로 포장을 해서 차선이 안 보인다든지 아니면 터널을 지나가다 갑자기 환한 곳으로 나왔을 때 카메라가 인식을 못하는 부분이라든지 맞아요. 핸들이 갑자기 꺾인다거나 굉장히 위험한 부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운전자는 즉시 개입을 해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운전을 해야 되는 단계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진짜 무섭다. 우리나라에서 4단계로 넘어가는 거는 사실 현재까지는 굉장히 좀 어려운 부분에 있고 이 사람으로 얘기하면 기어가야 되고 걸어가야 되고 뛰어가야 되는 단계인데 저희네들은 지금 기어가는 것도 버거워하는 그런 상황이다. 기술적 난이도가 이제 돌발 상황이라든지 기상 조건이라든지 도로 상황이라든지 이런 시나리오에 완벽하게 그 대응할 수 있는 기술이 좀 현재까지는 필요한데 법적 제도적 문제가 가장 큰 문제예요. 그래서 자율주행 사고가 났을 때 책임 소재 문제라든지 보험 문제라든지 이런 법적 제도적 정비가 좀 필요하고 머리 아픈 일이 많네. 스마트 크루즈라든지 이런 자율주행 시스템을 활용을 해서 쓰고는 있지만 사실은 완전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운전자분들은 전방 주시하고 핸들을 늘 잡고 그리고 브레이크를 밟을 수 있는 위치에 발을 위치하고 운전을 하시는 게 안전운전에 많이 도움이 될 거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뭐 이렇게 문자 보내고 동영상 보고 큰일 납니다. 너무해요. 절대 안 되는 행동이네요. 자율주행은 위험한 바로 내가 대처할 수 있는 네. 그런 준비를 내가 돼 있는 상태에서의 자율주행이 도움되는 거지? 믿지는 말고. 믿지는 마라. 된다 하더라도 못할 것 같아요, 선생님, 진짜로. 예. 지상주차장에서 나갈 거예요. 가는 차가 어떻게 하나 보세요. 가는 차가? 있습니다. 멈춰요. 아, 네, 알겠어요. 불박사님 나가요. 나가는 저 차가? 네. 갑자기 뒤로 온다고요? 띠리. 아, 빵 해야지, 빵! 빵 해주셔야지, 불박차. 부진! 어머. 이게 뭐야? 후방 카메라가 없나? 후방 센서가 없나 보다. 아니, 너무 어처구니가 없네. 자율주행이야, 뭐야? 뒤로. 자, 불박차가 지금 풀었어요, 이쪽으로. 이렇게 틀어요, 시야가 어느 쪽이에요? 아, 왼쪽이죠. 위에, 왼쪽이요. 이미 왼쪽으로 꺾어지죠? 네. 타이밍 잘 보세요. 저 차는 저리 들어갔고 나 이제 나가는 거예요. 저 출발해요. 출발하는데 이미 꺾었는데 이때 들어와. 그 이 차는 저 가는 거죠? 가는 저 차가 와서 어? 아이고. 몇 대 몇? 100대 반. 사이드를 안 보시나? 100대 반이어야 되죠? 네.
여기서 불박차가 조차가 오는데 어떻게 멈추더라고요. 잘 보세요. 나 입이 꺾어졌어요. 꺾었는데 하다가 이때 멈췄네. 어떻게 멈추셨나 했더니 혹시 뭐 좌우 살피면서 가는데 툭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그래도 멈추는데 들이받았다는 거야. 이때 빵 못한 게 내 잘못일까요? 아니요. 아, 근데 빵할 겨를이 없을 것 같아요. 네. 빵 했으면 사고 났겠죠? 네. 예. 그래서 이번 사고는 100대 빵 의견이고요. 후진하는 차는 항상 뒤를 보고 그리고 좌우 사이드 미러까지 보면서 내가 지나왔는데 여기서 차들이 나가는 차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늘 무엇을 확인해야 된다? 후방 눈으로 확인해. 눈으로 직접 내 눈으로. 주차장에 여기는 경차 전용입니다. 이런 데가 있죠. 네. 또는 여기는 소형차 전용입니다. 소형차죠. 이런 데가 있어요. 맞아. 자, 이곳이 여기는 소형차 전용, 여기는 경차 전용이에요. 그런데 불박차는 경차예요. 경차는 소형차 전용에 들어갈 수 있죠? 네. 예. 아무데나 들어가도 되죠, 경차는요. 그렇죠. 후진으로 들어갑니다. 자, 후진으로 들어가는데 스톱보가 너무 뒤에 있어요. 다요. 갈 것 같아. 그러다 다시 이제 앞으로 가요. 다시 들어가요. 갈 것 같아. 선을 되게 애매하게 만드는 거야. 갈 것 같아. 거기 주차장이 맞아? 뒤가 납작해가지고 안 될 것 같은데. 와, 제발. 아. 아이고. 아이고. 저기까지 가야 돼? 되었다, 되었어. 지금 되었죠? 예? 이게 말이 되나? 아, 후진아 되었죠? 삐 하는데? 어. 와, 스토퍼만 믿고 갔나 봐. 여기 사람이 타고 있었어요. 내리잖아. 또 사람이 타고 있었어요. 예. 세게 부딪힌 건 아닌데 뒤로 후진하다 뜨뜨뜨뜨 한 대 되었어. 되었고 어떻게 되었을까요? 여기를 되었어요, 여기를. 왜 저기를 왜 되었을까요? 근데 저 차가 너무 붙여서 된 거 아니에요? 어, 맞아요. 여기. 얘가 다 선이 여기인데. 그럼 여기까지 돼야 되잖아요. 근데 여기까지 나와 있어. 그 요거는 후진하면 뒷바퀴 여기 대면 뒤로 좀 더 가야 되잖아요. 그죠? 그게 부딪힌 거야. 누가 더 잘못했습니까? 아니, 이거를 물어봐야 되는 겁니까? 손 넘어서 된 차야. 근데 가만히 잘못은 있어. 사실은 주차하는 차가 잘못한 네. 것 같고 주차돼 있는 차도 뭐 주차 라인을 못 지킨 건 있지만 아, 요 후진하는 차가 뒤에 띠띠띠띠 할 때 살펴서야 된다. 그래서 후진차가 더 잘못했다. 요 주차 라인을 벗어서 이만큼 나와 있던 요 차가 더 잘못했다. 그래, 저 차는 경차도 아니네, 그죠? 네. 1번이 더 잘못했다. 손 들어보세요. 와, 이거. 그럼 1번이 더 잘못했다. 3번. 또 2번이 더 잘못했다. 3대3이네. 원래는 어떻게 돼야 되냐면 이렇게 돼야 돼요. 아, 맞습니다. 그죠? 네. 그럼 여기 스토퍼 여기 바퀴가 대더라도 너무 안 넘어가잖아요. 네. 근데 아까 이 차는 많이 넘었죠. 바퀴 하나 넘어왔잖아요. 완전히 물고. 그럼 얼만큼 넘어온 거예요? 거진 한 50cm 넘어갔고 50cm. 아, 이 차는 경차 전용이니까 나는 믿고 들어갔잖아요. 스토퍼까지 있으니까. 누가 더 잘못한 걸까요, 이거? 야, 이거 진짜 어렵긴 한데, 와, 어쨌든 그 지하주차장은 근데... 다양하게 세우는 곳들이 많아서 맞아, 뭐라고 할 수는 있거든, 전화해서 주차를 똑바로 해달라고. 근데 뒤에 받아버리는, 거는 근데... 저는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뒤로 그치, 후진할 이거는... 때 내가 직접 눈으로 좀 확인하고 뒤에 스토퍼가 있더라도 혹시 모르니까 띠띠띠띠 소리가 좀 많이 나면은 뭐가 있나? 그쵸? 좀 살펴서야 되지 않을까요?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후진한 차가 더 잘못됐고 그리고 위험하게 여기까지 있었던 차, 이 차에게도 한 30% 정도? 왜 위험한 데도 그런 차를 놔뒀느냐. 상대편은 안심하고 들어가는데 그래도 내가 직접 확인하는 게 안전하겠습니다. 아, 맞아요. 조금 덜 들어가시지.